안녕하십니까. 11월 28일 KCTV 뉴스입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포근하다 못해 덥게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. 3일 후면 12월인데 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이 27.4도까지 올랐습니다. 네,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낮 시간대 제주 시내. 12월의 문턱에 접어들었지만 길을 걷는 시민들의 옷차림은 무척 가볍습니다. 심지어 반팔 차림의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.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날씨를 보고 왔는데 한 20도가 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안에 반팔 입고 왔는데 왔다 갔다 하다 너무 더워가지고 좀 반팔을 입은 거라서 확실히 요즘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진 않은 것 같아요. 제주시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27.4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.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제주시 기준 11월 일최고 기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팬 현상과 함께 강한 햇빛이 더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. 제주 서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이 저기압과 그리고 일본에 위치한 이 고기압 사이에서 남풍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높은 기온들이 한라산을 넘은 측면들이 있고요. 거기에 더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오늘 나타나면서 제주 북부 지역으로는 조금 일사에 의한 기온 상승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. 반면 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제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라산 일부 탐방로의 경우 입산이 부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. 진달래 밭 대피소까지 갔다 왔고 날씨 때문에 정상까지 못 갔습니다. 많이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정상까지 가보고 싶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20에서 80mm,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.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모레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5도 이상 낮아져 춥겠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